일단 뭐그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네. 역대 정부 1년 성적하고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가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그 1년차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네. 현 정부의 그 경제 성적은 거의 F학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F학점이요. 예, 사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낮았어요. 그게 한 0.8% 정도 아, 됐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설명하면은 2022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 이후부터 평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올 1분기까지 3분기 동안에 네. 불과 0.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0.2% 성장해. 예, 올해 뭐그 성장률이 한1.5% 정도로 각 기관들이 추산을 하는데, 네. 그렇게 본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아래에서 2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올해 말까지 가면 마이너스 성장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지난해 4분기, 분기별로 따지면 지난해 4분기에는 역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사실 뭐 1.5% 정도를 추산을 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뭐한1% 정도를 갖다 추산하기도 해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2% 이하로 성장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물가 상승률 역시 뭐, 밑에서 2위죠. 이것도 좋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4.1%였고, 예. 윤석열 정부의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발표된 그 물가 상승률이 한 3.7% 정도 됐으니까, 4월 물가 상승률이.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굉장히 그, 이거는 높은 거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뭐, 그 밑에서 2위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지난해까지만 따지면은, 네.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만 따진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5% 정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5%입니까? 예, 지난 한 해만 따진다고 하면은요. 네. 그것도 결코 좋은 성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뭐 가장, 전기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이 또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파급 효과가 네.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뭐 3.7%라고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예. 실제로 지금 서비스 물가라든지 외식 물가는 고행진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거의 6%를 넘었고요. 그것이 나가서 외식도 못한다, 이런 외식 얘기로. 물가는 한 7%가 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이게 공공요금 인상의 후폭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오른다거나 아니 그렇죠. 가스 요금이 오르면은 그렇죠, 네. 그건 당연히 서비스 요금에 전가시키려고 하겠죠. 네. 근데 뭐 오늘 원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아워당 한 7원 정도 인상한다는 안이 유력시 됐었는데 네. 그게 또 아무래도 발표가 좀 연기가 된 모양이에요. 겁나는군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뭐 물가가 좀 하락 추세여서 한 3.7%인다고 하는데 그게 네. 다시 물가 상승을 갖다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은 앞으로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글쎄 말입니다.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앵커님 예. 말씀대로. 네. 근데 그게 무역 적자가 벌써 14개월 연속 적자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난 거는 역대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중에서는 최초예요, 최초. 최초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14개월이니까요. 예, 지난해 무역 적자가 약 45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무역수지 적자라는 건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문제를 보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러니까 수입이 더 지난해 많은 거죠. 훨씬 더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 따지면 한 450억 달러였는데 올 1월에서 4월까지 벌써 무역 적자액이 252억 달러입니다.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정도를 4개월 만에 이 무역 역대급입니다, 적자를 어떻게, 진짜. 네. 예, 이걸 갈아치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출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건데, 그래서 올 성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평론가님, 수가 있을 그러면 것 이제 같아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요. 수출도 계속해서 적자폭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국내 경제라든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라든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 결국은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거는 네. 국내 삶이 도탄에 빠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재정 확대청을 세워서 정부 네. 지출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가령 뭐 복지 지출이라든지 공공투자를 갖다가 확산을 해서 그래서 성장률을 방어해야 되는데 네. 현 정부는 또 그거에 반하잖아요. 재정 뭐 건전성을 갖다가 굉장히 내세우면서 네. 사실은 또 이율 배반적으로 감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를 다 갈았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적자로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네.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고 또 수출이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방어조차도 못한다는 얘기죠. 돈이 네.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입, 원래 예상했던 수입보다 적어진다는 얘기합니까? 그게 벌써 24조거든요. 3월달까지 네. 24조가 안 거쳤다는 건가요? 네. 예년에 비해서? 24조, 그렇죠. 자기 그 추산하는 것보다는 24조가 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력이 지금 거의 어떻게 보게 되면 고갈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그 민간 부분이 어렵고 수출이 어렵고 할 때는 정부가 그 부분을 갖다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부 지출을 늘려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여력마저 바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한국 경제가 과연 이게 지금 가령 올해 어떻게 살아날 구멍이 있느냐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겠죠.